네, 9월 28일 병찬이의 드라마 브이로그 지금은 샵에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첫 브이로그이지만 오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 찍게 됐고, 이제 내일이면은 드라마가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의 드라마 현장,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불러켜봤어요. 이제 제가 인난지 별로 안 됐어요. 인난지 별로 안 됐는데, 일단 샵에 가서 꽃단장을 하고, 이제 차에 이동하면서는 대본도 읽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샵에서 단장을 다 하고 이제 촬영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행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또 좋은 만큼 또 드라마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첫 씬은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씬입니다. 그 저의 이제 드라마 중에서 수연이와 같이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씬인데, 이게 생각보다 유신이가 되게 뭔가 그냥 철없고 뭔가 노는 거 좋아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생각하는 게좀또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되게.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또 한번 반전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뭐가 될까요? 차에서 이동하면서 뭐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촬영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약 20분 후에 촬영 들어가는데, 그때 한번더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서 있고. 마이 브이로그, 병찬 브이로그. 이제 곧 들어가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지수현! 어? 야, 맞네, 지수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브이로그가 원래 이렇게 멘트 있어요? 아. 내 브이로그야. 너 유튜브에? 그냥 이제 내 네, 이제 우리 공식 계정에 올라갔는데 브이로그. 네, 지금은 촬영 첫 번째 신이 끝나고 두 번째 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영철과 함께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된대요. 다녀올게요, 여러분. 네, 지금은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유신이스럽죠, 교복. 이제 수정을 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자가 너무 심해서. 네, 마지막 시. 네. 1부 16시. 수업 잘 들었어?
수업 잘 들었어? 조금 더 정겹게 볼까요? 수업 잘 들었어? 수업 잘 들었어? 오케이. 야, 호랑 어디야? 밥 먹으러 안 가? 야, 호랑 어디야? 밥 먹으러 안 가? 호랑 이응 되기 싫어요.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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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랑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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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드디어 드라마 촬영이 종료가 되었어요. 야, 아침 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몇 시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시 22분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 촬영 시간 끝에 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촬영으로 이동해볼게요. 오늘 또 하루 아주 정말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항상 이렇게 드라마는 늦게까지 촬영하는데 뭔가 피곤함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다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이 큰 만큼 더 재밌는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촬영으로 가고 있어요. 와, 날씨도 되게 선선하니 좋네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날씨가 어떤지? 자,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지금 어두워서 초점이 안 잡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날씨도 선선하니 괜히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네요. 일단 차에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이에요. 자, 차량에 탔는데 일단 불빛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줘요. 네, 안 보이네요. 아, 좋아요. 오, 이게 더 느낌 있다. 오, 찾았어요 비법을. 또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 하루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촬영, 오늘 제 첫 드라마 스케줄 브이로그, 소품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출근길, 그 다음에 이제 단장 후의 모습과 드라마 촬영 현장, 그리고 쉬는 시간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병찬이의 라이브 원 라이브 오프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